요즘 대학가에는 사주 카페와 같은 신개념 점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미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교회는 이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홍대 앞 거리. 사주나 타로, 궁합을 보는 점집들이 즐비합니다. 점술가가 방송에 출연했다든가 유명인이 다녀갔던 광고 문구는 행인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은 재미 반 기대 반으로 점집에 들어섭니다. 시기가 마침 정말 삼재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탄 홍대 앞 점집의 경우 하루에만 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미신을 부추기는 세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온 서울대연교회 서재생 목사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위로를 얻고자 점집을 찾는다며 이들이 쉽게 습관적으로 점을 보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목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에 교회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상담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교회 안에 없는 거죠. 실제로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점집에 방문했던 20대 최모 씨는 조언을 얻으러 교회에 가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목사는 이에 대해 교회가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초대교회 돌아가는 이런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서 목사는 끝으로 교회 성도들조차 점집을 찾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의지하는 행위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